오늘 시장도 어떻게 출발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이상경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약보합 정도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약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야간 선물이 0.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 하락에 대한 이유가 반대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10년에서 2년물 금리 차에 대한 축소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키우 외곽으로 일부 후퇴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터키에서 5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분리 독립에 대한 가능성이 얘기가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오늘 주총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외국인들 현물 쪽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여전히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담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끌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도 쪽에서 현물을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에서 반등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월말 윈도우 드레싱보다는 월말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과 유가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와 환율 기준으로는 가이던스를 잡을 때 이 부분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우려감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략을 세워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좀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좀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네, 전일 중국 셧다운 이슈가 좀 나왔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전략에 대한 큰 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될 흐름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배경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분기 실적이 아마 가이드를 잡을 때 환율과 유가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배제한 상태에서 잡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기업들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올라올 흐름이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좀 줄여서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에 대한 편입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정유업종이 될 것 같은데 유가 부분이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정유 부분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지난 3분기, 4분기에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는 당선인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당선인 중심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좀 올라올 때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